다시마에서는 이렇게 집어넣어서 끌어올려줍니다. 그럼 얼굴이 엄청 작아지고 탱탱해지잖아요. 예. 사실 저 같은 네. 경우는 또 한 300개를 올려야 돼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환자분들에 대해서 실이 사실 더 들어가긴 해요. 근데 뭐 제가 돈은 더 받진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네. 네, 저는 잘생긴 얼굴 빼고 다 안 좋아요. 예,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개그맨 오정태입니다. 오늘 질병을 참견해 주실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의사 예. 김남식입니다. 저랑 이렇게 닮은 원장님은 내가 처음 뵙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눈도 두 개고 떡 닮은 거 같습니다. 아니 제가 솔직히 이제 못생겼잖아요. 아니 왜 못생긴 거예요? 아니 뼈가 문제예요? 아니 근육이 문제예요. 지금 제가 봤어는 네. 그러니까 남자답게 사실은 잘 생기신 분이에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실물을 네. 보면은요. 근데 이제 문제가 약간 주름이 조금 많으신 편이긴 합니다. 주름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 더 좀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할 수 있는 요인일 수는 있습니다. 피부 관리 같은 거 좀 하세요? 저는 뭐 특별히 따로 하진 않는데요. 집에서 가끔 뭐 팩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러네. 한방에 좋은 팩들이 많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얼굴이 네. 잘생기고 피부도 좋고 난 안 해서 그런 거네. 아, 아니 그러나 선생님 네. 결혼은 하셨어요? 결혼 아직 못했습니다. 와, 네. 왜 이렇게 가만 놔두는 거지? 하자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네. 잘생겼는데 무슨 하자가 있어요? 예비 신부님한테 네. 앞으로 저는 이런 남자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아, 안녕하세요. 김남식이라고 하고요. 걔가 수고하죠. 지금 뭐하고 있니? 나중에 만나? 야, 그 상남자네요. 아, 네네. 제가 봤을 때 올해 네. 안에 결혼하실 것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꼭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건강 고민입니다. 나 돌아갈래. 이거 뭐 영화 제목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35세 미혼 여성입니다. 이거 예. 잘 해결해주면 예. 잘 될 수도 있어요.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정신 차려요. 잘 들어요, 지금. 예. 환자인데. 자, 코로나 시국이 시작되기 전에 저는 피부가 좋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이뻐. 예. 이뻐. 자, 특히 얼굴이 남들보다 뽀얗고 피부가 좋아서 예쁘다는 칭찬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 상황이 바뀌나 봐요. 네. 예. 그런데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면서 얼굴에 점점 주름이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밥을 먹거나 거울을 볼 때마다 팔자주름, 입가에 주름이 점점 잡히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볼도 아래로 점점 내려와서 심술보 같은 주름도 생기고 있고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주름이 생기겠지만 저는 마스크 때문에 주름이 더 빨리 늘어난 기분입니다. 마스크 때문에 주름이 빨리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코로나 전 저의 하얗고 팽팽했던 피부로 돌아가고 싶은데 인위적인 느낌이 나는 수술이나 주사는 피하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회복하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전에 남자친구 만들어서 데이트하게 되면 마스크도 벗어야 하는데 미래의 남자친구가 실망할까 걱정입니다. 팽팽했던 제 피부를 돌려주세요! 근데 이게 마스크가 이게 답답하기도 한데 이제 네. 또 다른 고민이 생겼잖아요. 네네네.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제 주름이 접히는 부분이 점점 이제 사용이 많아질수록 원래 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안에 진피층이라는 곳이 얇아지면서 망가지면서 그래서 마스크를 쓰게 되면 그 접히는 부분이 더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주름이 더 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스크 벗으면 코로나 걸리고 마스크 쓰면 네. 또 주름 생기고 이거 문제가 쓰셔야죠. 아닐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네. 해야 돼요, 선생님? 한방에서도 이제 한방 성형 파트라는 그런 이제 그 침구 파트가 있거든요. 그러한 시술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증상들을 개선시켜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가장 간단한 것은 그냥 침 놓는 건데요. 미소 안면침이라고 해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이름이 예쁘죠. 예. 이 안면에다 놓는 미소 안면침이 있는데 일반적인 침의 두께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얼굴에 사실 많게는 한 150개 정도 를 놓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그 침이
그래도 덜 아파요. 그래서 침이 들어가면 특징이 뭐냐면 굳어진 근육은 이완을 시키고 늘어진 근육은 이제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팽팽하게 될 것 네. 같아요. 150개를 이렇게 네. 많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진피층을 자극하게 되면 이제 피부 재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면 윤곽을 좋아지게 하는 데는 안면 미소침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 같은 얼굴은 300개. 아, 300개는 사실 너무 많고요. 주로는 네. 한 150개 안쪽으로 해서 이제 50개에서 100개 사이 정도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예, 주름만 좀 없어진다면 300개 정도, 500개도 저는 가능해요. 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인체에 녹는 실을 직접 그 자입을 하는 방법이에요. 아, 그게 한의원에서도 그런 시술이 있어요? 예, 매선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의료용 특수 가공실을 이제 PDO라고 하는 그 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입을 경혈 자리에다가 얼굴에다가 쭉 자입을 시켜가지고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팔자주름이나 심술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코브 매선이라고 해가지고 가시 매선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끌어올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끌어올려주면은 중력 방향에서 처진 부분을 올려주는 리프팅에 좋은 효과를 올려준다고요? 맞습니다. 와, 그러면 얼굴이 엄청 작아지고 탱탱해지잖아요. 예, 펴지고 그리고 주름이 패인 부분은 이제 여러 가닥의 실을 집어넣게 되면은 채워주는 효과를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채워넣고 늘어진 부분은 끌어올려주고. 선생님, 저 같은 네. 경우는 또 한 300개를 올려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환자분들에 비해서 실이 사실 더 들어가긴 해요. 근데 뭐 제가 돈은 더 받진 않겠습니다. 집에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까요? 오경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거기에 가장 주된 그 원료가 녹두거든요. 녹두팩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사지가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돼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끌어올려주는 방향으로 마사지를 시행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제 네. 선생님이 요즘 네. 결혼 못한 이유가 네. 이게 코로나 때문이에요. 이게 첫눈에 뿅 반했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네. 첫눈에 반하진 못하고 가서 아 정말 마음에 드는데 마스크 한 번만 내려주실래요?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이 결혼을 지금 못하고 있네. 맞습니다. 그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이유는 없고요. 자, 오늘 또 고민을 보내주신 분이 아 정말 선생님 한의원에 가서 예. 치료도 받고 예, 남자친구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